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어가 제2, 제3의 의미로 쓰여서 이걸 영영사전 퀴즈로 출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가령 in the sense에서 여기서는 이 sense가 의미라는 뜻으로 쓰였을 텐데요. 이것을 영영사전 퀴즈로 만들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는 그 wordcentral.com 웹스터에서 제공하는 kid dictionary 어린이 사전입니다. 여기서 이 wordcentral.com을 이용하시면 정의가 학생용으로 쉽게 된 것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sense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지금 여기 명사로 네 가지 뜻이 있고 동사로도 세 가지 뜻이 있네요. 그러면 여기 명사의 네 가지, 동사의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이 중에 다섯 개를 골라서 오지선다 문제를 만드시면 깔끔하게 영문 퀴즈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